암수가 있냐고, 암수. 암수 있어요. 암놈, 순놈이 있냐고. 예. 뭐가 암놈이고, 뭐가 순놈이? 다리가 찡찡한 거는 순놈이고요.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잠깐만. 잠깐만, 하나 알려주세요. 뭐가 암놈이고, 뭐가 순놈이? 기다 않고 억울한 거는. 잠깐만, 잠깐만. 순놈. 여기는 암놈. 어, 잠깐만, 이렇게 여기서 보여줘. 이런 거는 암놈. 그게 암놈이고. 영어 숙놈 귀잖아. 어? 길쭉하다. 두 개 같이 보여줘봐요. 자, 이거. 오른쪽이 암놈이고 왼쪽이 순놈이야? 네. 이게 암놈이랍니다. 그 숙놈? 이게 숙놈이라고. 뭐야? 가잖아, 그거네. 아니, 기준이 뭐예요? 암놈, 순놈 기준이. 네. 기준이 요 짧고 잎이가 넓고. 어, 이게 넓고. 자잖아. 이게 좁고? 길쭉하고. 요게 숙놈. 암놈 순놈은 그냥 여기 사람들이 그냥 그냥 구분한 거예요? 암놈 순놈? 예, 암놈도 맛있습니다. 암놈도 맛있어요? 예, 빵빵한 게 뭐가 맛있어. 아이고, 저기 하자. 그러니까 이게 미역이 무슨 암놈 순놈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분류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암놈이 더 맛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 왜 암놈이 더 맛있어요? 암놈도 맛있습니다. 좀 잎이 넓고 크고. 암놈이 빵빵한 게가 나불나불하게 맛있는 거. 아. 순놈은 찔뚝한 게가. 딱딱한 게 맛있어요. 아, 순놈은 딱딱해서 맛없어? 미역기가? 어, 그러면 여기는 미역기를 암놈, 순놈 나눠서 구분해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 뭐. 굴린 거 골리다. 그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네. 어, 맛있는 거 저도 하나 줘봐요. 뭐 줄기 아무거나. 어. 계속 떠들고 있는데 나도 하나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미역귀 맛있는 암놈 하나 줘봐요. 아니 이거 암놈이야 순놈이야? 네? 암놈 구다리도 올라가면 먹어. 구다리도 구다리야. 한번 써봐. 구다리. 아, 요거 주셨. 아, 이게 더, 이거 순놈 아니에요? 이거 암이랍니다. 순놈이 조금 식감이 더 딱딱한가 봐요. 딱딱하기보다 또 이게 더 좀 잎이 너플너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이 어르신이 순놈이라 하는 거는 좀 작고, 좀 길이가 길다는 그런 뜻으로 뭐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이 구분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분류할 때 좀 넓으면 암놈이고 좁고 긴 놈은 순놈이고. 아, 그래요? 맛있다고. 자,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자, 잠깐만. 예. 네. 어우, 잠깐만요. 아, 여기서 이 배경으로 이거 먹고, 어. 줘보세요. 암놈. 오케이. 여기, 저 작업하는 곳에서 여기 주신 건데, 암놈 순놈인데, 이거, 아, 밥 먹어. 이거 먹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어, 떨 먹으셨네요. 자, 암놈 순놈이 있대네. 이 때깔 이쁘죠? 아유, 미역귀 이거. 이게 오독오독 이게 좋아요. 몸에 미역귀가 그냥 간식을 먹기 좋고.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도 좀 알았어요. 이거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수무강 하세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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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